강동궁 선수와 정경섭 선수의 경기 이제 2세트 정경섭 선수의 촉으로 이어집니다. 정경섭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 55%. 코스는 좋습니다. 도착하는 위치들이 정확하게 네. 찍히고 있습니다. 정경섭 선수도 이런 좀 파워풀한 그런 모습들, 좀 퍼포먼스 있는 샷들을 또 1세트에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 2세트도 좀 뭔가 불꽃 튀기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주 가득합니다. 네. 1세트에 나왔던 공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죠. 자, 이번엔 확실하게 포쿠션으로 오, 득점 됐습니다. 네, 아주 흔들리듯이 맞았지만 득점이 돼서 어현정 심판이 네. 바로 득점골을 보여줬죠. 강동 선수는 안 맞은 줄 알았나 봐요. 초크를 집으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아, 정말 뭐 앉아서는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맞았네요. 예. 비껴치기 바짝 돌려서 성공. 근데 이제 정경섭 선수가 지금 당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네. 이렇게 굉장히 장점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파워풀한 공들, 뭐 퍼포먼스적인 부분들 구사하는 거 너무 좋고 다 멋있는데 이 예비 스트로크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요. 예. 예비 스트로크 횟수도 생각보다 많고 엎드렸을 때 그 신중함이 지금 계속 이런 득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쿠션이 약간 꺾이는 오, 좋습니다. 성공. 네, 정경섭 선수의 예비 스트로크를 저도 보면서 느끼는데 보통은 한 세네 번 정도에 나가는 게 이상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비 스트로크가 저렇게 자잘하게 툭툭 툭툭 나가는 거는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저거는 툭툭을 그냥 한 번으로 봅니다. 뭐 물론 뭐 예비 스트로크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뭐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본인만의 이런 루틴화되어 있는 모습이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좀 가볍게 만들고 싶을 때 그렇죠. 저런 슥슥슥슥이 나오는 편이죠. 걸렸습니다. 좋아요. 네. 네, 쓰리뱅크도 성공을 하면서 지금 다득점 만들기 쉽지 않은 초급 포메이션에서 연속 득점 6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껍게 밀고 들어오면서 또 한 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1, 2 목적구의 그 대각선의 기울기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렇죠. 이거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합니다. 정확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각을 만들었죠. 리버스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쪽의 공략은 전혀 예상 못했네요. 와, 멋집니다. 이거 강동 선수도 이런 공략 되게 좋아하는데 예. 서로 뭐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게 은근한 신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공격 대 공격으로 가자. 그렇죠. 세이프티 없이 가자. 이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살짝 한번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겹치기 섬세한 속도가 오. 이거 빠졌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목적구 움직이는 게 애매합니다. 왜냐면 뭐 살살 쳐서 속도를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두께가 조금 얇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불편한 자세지만 아주 깔끔하게 뭐 빠질 데 없어 보이죠. 예. 네. 성공. 두드름이 안쪽으로 빠집니다. 예. 바로 봤던 건지 파이브 쿠션으로 봤던 건지가 조금 지금은 아마 바로 봤을 겁니다. 예. 일단 바로 봤는데 중요한 건 일목적구가 지금 덜 두꺼웠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위험하게 키스도 빠졌고요. 그리고 당점도 너무 회전을 많이 좀 줄였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7대0으로 몰린 상황에서 강동공 선수 아주 침착하게 성공. 또 한 번에 이런 깔끔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강동국 선수가 이번 시즌에 1세트 이긴 게임이 28번이거든요. 네. 그 경기를 전부 다 이겼습니다. 28번이나. 아, 참 놀라운 기록이에요. 와, 좀 마니아크하게 쳤는데 정확하게 가진 못하네요. 이번엔 좀 확실하게 두툼하게 들어간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렇죠. 이제 본인이 딱 이렇게 정확한 속도를 사용하는 선수 입장에서 두께가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이렇게 모자라 버리는 거죠. 예. 정말 저 손끝의 감각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정경섭 선수 이 불편한 자세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조금 짧은 방향으로. 어허. 네. 짧게 맞고 빠져나가면서 아래쪽으로 공이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를 낸 스코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점수를 낸다면 조금 손쉽게 2세트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또 이게 이 PBA 경기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점수 차라고 보긴 쉽지 않아요. 네. 15점 경기에 또 상대는 또 강동 선수니까요. 오픈 브릿지로 뱅크샷. 뒤쪽으로 걸렸습니다. 네. 시스템 없이 치는 걸 요즘 세상에는 생각하기가 힘들지만 그렇죠. 없이 쳐서 또 이런 엄청난 도움이 되네요. 오로지 감각적인 부분을 믿는 지금 테이블 컨디션에서는 이 정도 쳐야겠다 이런 접근이 어떻게 장점이 될 때도 있는데 네. 또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안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스템을 쓴다. 그렇죠. 네.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죠. 강동 선수는 옆돌리기 성공. 이 정도 경지에 있는 선수가 꼬일 일이 그렇게 뭐 많이 있을까요? 근데 뱅크샷에선 꼬일 일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쓰리 뱅크샷이 이렇게 뭐 아예 안 맞는 경우는 안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오른쪽 면과 왼쪽 면 정도의 차이는 나올 수 있잖아요. 공 하나 정도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워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테이블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템포를 조금 늦추고 있는 강동궁 선수. 아, 생각보다 두껍게 회전력을 많이 실어놨는데 적당히 회전 남아 있죠. 네, 와. 대단합니다. 그냥 빗겨치기 긴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멋진 공인데요.
이제 기울기가 워낙에 좀 작은 상태, 그러니까 많이 밀릴 수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예. 내공을 회전을 많이 주고 살짝 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스핀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쿠션에서는 어느 정도의 회전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각도도 아주 정확하게 맞춘 거고요. 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공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난이도 높죠. 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5점짜리 장타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조금 뭐 한두 번 또 방심하면 금방 따라옵니다. 근데 사실 정경섭 선수가 방심하진 않았잖아요. 네. 공이 붙지 않아서 이대로 공을 치게 되는데 이렇게만 보면 붙은 것 같아요. 어현정 심판이 또 매의 눈으로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네. 회전이 나와 있습니다. 네. 붙어 있어서 신경 쓰이든 말든 뭐 놀라운 정확도입니다. 근데 요즘 강동국 선수 헐크샷이 좀 뜸한데요. 아, 일단은 뭐 컨트롤적인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뜸하다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뭐 공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7대7 동점에서 옆돌리기 치려다가 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짧게 끄도름으로 성공. 옆돌리기가 좀 불편했을까요? 아, 일단은 확률이라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겠죠. 예. 이제 뒤돌리기를 짧게 치는 방식은 뭐 지금 테이블 상태상 끄도름 현상으로 어느 정도 좀 맞기가 좋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옆돌리기는 어느 정도 좀 외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리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뒤로 돌려치기를 짧게 쳤을 때 V자로 빠져나갈 확률은 좀 적다. 그렇죠. 이번엔 되돌리기. 키스 안 났고. 정확하게. 하. 정말 깔끔합니다. 예. 두툼하게 얹어놓듯이 밀어놨고요. 회전 전달 양이 뭐 거의 완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맞고 내공이 쿠션에 붙었습니다. 붙지만 않았더라면 빨간 공 뭐 비껴치기를 칠 수도 있고 세워치기를 칠 수도 있고 한데 비껴치기를 쳐내겠지만 어쨌든 제약이 많죠. 아, 이렇게 큐디가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커브 현상도 나오고 네. 어쨌든 공이 붙는 순간 난이도가 몇 배 이상으로 어려워집니다. 네. 분명히 커브를 생각해서 조절을 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커브 향이 잘 보이겠네요. 안쪽으로 이렇게 좀 휘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예. 7대9로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정경섭 선수 여기서 포지션 플레이로 꽤 많은 득점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배치를 받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정경섭 선수 입장에선 다행이고요. 야, 이거 잘하면 뱅뱅이나 그렇죠. 뱅뱅뱅까지도 해야겠죠. 속도를 좀 살려서 이거? 와, 안 들어갔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안 맞았나요? 아, 참 당구공 정직합니다. 네. 빨간 공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 튕김에 있어서 튕김으로 인해서 맞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앞으로 가려고 하는 공은 그냥 앞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정말 신기하고 친 사람은 재미없겠지만 예. 네, 보는 사람은 좀 재밌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정경수 선수 8대9. 오히려 강동국 선수에게 뱅크샷이 갔네요. 플러스 형태로 짧게. 아하, 여기서 키스. 조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빨간 공 맞고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플러스 방식의 뱅크샷이 조금 길게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그러면서 또 나쁘지 않은 배치를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이죠. 아, 조금만 짧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계속 할 겁니다. 정경섭 선수가 큐의 각도도 한번 들어보고 지금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옆돌리기 빨간 공을 쳐서 옆돌리기를 3 쿠션 혹은 5 쿠션으로 구산을 할 수 있는데 일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키스 타이밍이나 포지션 플레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얇게 가나요? 얼마 안 움직이게? 3 쿠션으로 올리겠죠? 그렇죠. 아, 먼저 치워놓고 올려놓은 다음에 내공이 진행이 돼야 포지션 플레이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네. 단순하게 키스를 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키스를 빼면서 포지션까지. 그렇죠. 결국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키스 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키스 뺌과 포지션을 동시에 생각하는 거죠. 전이닝에 못 살렸던 기회를 여기에서 키워나갑니다. 연속 득점. 일단 뒤로 돌려치기 포쿠션 각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두껍게. 아, 너무 긴가요? 아, 조금 아쉬운데요. 네, 좀 많이 밀렸나 보네요. 아, 지금의 실수는 아, 세트에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 이닝에 되돌리기 뱅크샷을 실수해서 좀 위험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는데 또 놓치게 됐고. 아, 이거는 조금 데미지가 있겠네요. 일단 얼굴에서 미소가 좀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강동국 선수의 타임아웃. 스코어는 10대9. 강동국 선수가 한 점 뒤지고 있습니다. 뱅크샷인가요? 오늘 강동국 선수 3뱅크 3번 쳐서 2번 성공. 되네요. 네. 아, 각도는 참 잘 맞췄는데. 그렇죠. 들어오는 각도상 정말 완벽한 두께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오는 각도상은 옆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기가 쉬운 각이었죠. 네. 더 얇거나 아니면 아예 좀 두꺼웠으면 밀고 와서라도 맞았을 텐데. 그렇죠. 아쉽습니다. 정경섭 선수. 네. 와, 걸어치기 성공. 침착하게 잘 잡아냈네요. 남은 점수 석점. 원뱅크 걸어치기를 아주 정확하게 걸어냈습니다. 네. 역시 뱅크샷 비율이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뱅크샷 득점 비율 34% 정도면 뱅크샷 애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키스. 아,
이건 두꺼워서 키스가 났을까요? 얇아서 키스가 났을까요? 아, 지금은 일단 일목적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임팩트의 양 때문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정경섭 선수가 키스를 빼려고 했던 의도는 당연히 횡단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나가고? 네, 아니죠. 여기서 내공이 먼저 지나갔어야 되는데 일적과 빨리 튀어나온 거죠. 왜냐면 세 번의 횡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의 양이 조금 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씩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오. 기스 빠질 때도 오우였는데 득점 되지 않는 모양도 아주 오우입니다. 예. 약간은 답답함이 느껴지는 강동공 선수의 표정입니다. 공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리버스 공격이 아주 멋지게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키스도 이렇게 빠지고 득점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7이닝 12대 9. 얇은 두께로 좋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오조준 샷. 그렇죠. 예. 저렇게 많은 양의 회전을 주고 얇은 두께를 치기만 하면 코너 방향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정경섭 선수였고요. 예. 그대로 수행해냈습니다. 바로 내려오면서 성공, 그리고 남은 점수는 한 점. 세트 포인트. 타임아웃을 이미 쓴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처리를 잘 해야겠죠. 뒤돌리기, 옆돌리기 대회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뒤돌리기 선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1세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세트를 내주고 말았던 정경섭 선수가 2세트에서는 오히려 하이런에서는 강동국 선수가 더 빛났어도 꾸준하게 다득점하면서 잡아내네요. 마지막 세트 포인트까지 침착하게 프리를 해내는 정경섭 선수고요. 네. 강동 선수는 8득점의 하이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뱅크샷이 4, 5이닝에 3뱅크가 연달아 좀 안 들어간 것도 있었고 리버스 잘 쳤지만 아쉽게 안 나갔고 정경섭 선수도 2세트에 실수가 약간 있었는데 강동우 선수가 이걸 기회로 못 이어나간 게 조금 패착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